나 이거 칭찬받을 준비 돼 있어요. 칭찬하실 준비 되셨어요? 아니요. L부터 보여주시죠. L. U를 보여주시죠. 저는 C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Y. 우후.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뭘 만들 수 있나요, 여기서? 3D 펜으로 이런 입체적인 형태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따라 그리면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누르면 얘가 녹아져 나오고요. 뛰면 정지. 길게 눌러주시면 여기 온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란불이 되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안을 채워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고래 만들어도 돼요? 고래요? 네. 꽃다발 만들어야 돼요. 그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얘들아. 이거 빼는 거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시면. 색깔 뭘로 하실까요? 왜 검은색이 섞여 나오지? 이게 아마 앞에 검정색이 들어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갔다. 나 진짜 못한다. 넌 진짜 못한다.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네. 이게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꽃잎일 텐데요. 제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네요. 재밌다 이거. 물론 아직 시작은 안 했어. 난 계속 검은색이 섞여 나와. 빨간색을 주세요. 빨간색? 네네. 나는 해바라기를 만들겠어. 지옥에서 온 꽃잎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걸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분들이 하시면. 꽃 한 송이 만드는데 보통 한 1시간 정도? 저희는 근데 또 고수여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죠. 네. 기대해볼게요. 예. 이게 살짝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해야 돼, 잘 돼. 이게 뭘까요? 잘했다. 이게 뭐 소고기 같긴 한데, 이거 소고기. 왜 이렇게 빈틈이 많냐? 아, 제가 꽃이 약간 좀 투명한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쉽다고? 예. 너무 어려운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만드는 걸 잘 못해. 저도요. 이런 게 약해. 그 조그만 거 있잖아, 그런 거. 저는 이제 미술 쪽보다는 약간 모찌라는 거. 이런 게 좀 더. 저는 원래 목표는 해바라기였거든요? 예. 근데 은행나무가 되고 있어요. 은행나무요? 예. 은행나무도 좋아요. 또 가을 하면 은행나무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이네요. 제가 그 물레동을 네. 사실 살면서 처음 와봤어요. 아, 진짜? 근데 여기 동네가 이제 커플분들이 데이트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뭔가 대학생들? 공방 같은 게 많으니까 놀면 재밌지 않을까. 아, 그럼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은 이제 공부해야죠. 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 고등학생 공부해야죠. 이제 뭔가 높은 건물에 쌓여 있는 게 조금 이제 지치신 분들은 문래동에 이렇게 오셔서 평화로운 동네를 맛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죠. 그 힙한 곳, 약간 충무로 같은 데 많이 가셨잖아요. 충무로가 힙해요? 거기 이제 힙한 것들이 좀 많아요. 약간 그 카페나 이런 것들이. 아, 진짜? 예. 여기 문래동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힙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사진을 찍어 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정말 잘했는데 막판에. 오, 잘했다. 대박. 어떻게 저렇게 막판에 했냐? 조금 실수했어. 근데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저렇게 했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계란말인데 이거? 형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뭘 만든 거야? 선생님 저 잘했죠? 네, 엄청 잘하셨네요. 저 완전 잘했죠? 네. 거짓말 잘 못하시네요. 그 선생님께서 차이점을 보여주시려고 갖고 오셨네요. 예, 제 거하고 이제 선생님 거하고 차이를 보시면은 100m 밖에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그 해바라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네. 계란말이가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아요. 광일이는 꿈이 뭐니?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항아리는 영어로 항아리. 항아리. 예찬이 형. 잘하고 있어요? 예찬이 형은 꿈이 뭐였어요? 나는 화가. 그럼 형은 이런 거 잘하시겠네요. 예, 꽃잎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채워진 느낌이죠? 예,
이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꽃잎이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투명꽃을 좋아해요. 진짜 아무 말이 나네. 그래서 일단은 광희 씨. 네. 잘 지내시죠? 저만 불러요. 근데 왜 자꾸? 광희 씨. 광희 씨. 아 이렇게 나 알았어. 뻥치지 마요. 진짜 알았어. 뻥치지 마. 이거 봐. 뭘 봐야 되는 거야? 봐봐. 또 다른 계란 원자 계란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았다. 모르겠어요. 뭘 알았다는 거야 대체? 와 이걸로 피규어를 만든다고? 피규어? 말이 돼? 이걸로 피규어를 만드는 너튜브가 있으세요. 그냥 보다 보면은 뭐야 그냥 나도 만들겠네 라고 느낄 만큼 쉽게 만드시거든요. 아 나는 오늘 용을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용은커녕 용 코딱지도 못 만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꽃잎 빈틈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못하는데. 근데 저희의 마지막 희망은 이제 예찬이 형이 그래도 우리 중에서 제일 이런 걸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어려워요. 아니 멘트는 우리가 담당할 테니까요. 형은 네. 이제 그거에 집중해. 좋아요. 일단은 광희 씨. 네? 저희가 좀 이따가 볼링을 치러 갈 거잖아요. 아 네. 혹시 몇 점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점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요? 50점 이하요? 예. 에이 설마. 에이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50점 밑으로 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아니긴 예? 하죠 제가. 요정이시잖아요. 저는 절대 광희 씨랑 팀 안 하겠네요. 뭐 47점 나오고 이러진 않겠지. 원상 씨 오늘 볼링 자신 있어요? 저가 예. 원래 볼링을 되게 잘 쳤거든요? 예예 예. 근데 왜 그럴까요? 벌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요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새 뭐 신작 있으세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되게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한테 혹시 노하우 같은 게 없냐고 여쭤보면은 선생님 어디 가셨죠? 바쁘셔 지금 우리 거 만드느라. 맞아요. 역시 프로는 달라. 오 깜짝이야. 우와 몇 개예요 지금? 저 이제 다섯 개 맞췄어요. 제 거 이거를 버리면 되겠네요. 이거를 버리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신지 그죠? 일단은 예, 안 보인 사람 한번 더 올려드리고요. 그... 이번에 근데 상엽이 형 혹시 뭐 그런 거 있나요? 새해에 세웠던 목표? 새해에 세웠던 목표요? 예. 새해에는 이제 좀 네? 건강을 좀 이제 위주로 챙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광일 씨는 그 이제 1월 초에 네. 그 댄스 영상 커버를 해서 올리시겠다고. 꼭 저도 그거 들었어요. 저번 주에 한번 찍으셨잖아요. 지금 12월 14일인데 여러분. 15일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아. 저 그거 들었어요. 우와. 저도. 우와. 무서워. 형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야? 뭔데? 이게 우리 스티커죠? 이건 라떼아트가 아닌데? 뭔데? 뭐 어떻게 만들었지? 이게 뭐예요? 나 사진 찍을래. 이걸 어떻게 우와. 만들어 거품으로? 이거 컴퓨터로 하신 건가? 아 프린터기로? 아니 직접 그리신 거야. 아 맞다. 정말 장인이시네. 예. 근데 뭔가 너무 아까 못 먹겠어. 이거 하나하나 딱 그리셨는데. 예찬이 이거 비스킷 한 입 먹고 해라 이거. 응 좀 먹어라 좀. 충분. 아 안 먹어? 어 먹을게.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먹을 뻔했어요. 와 대박! 이거는 내 거. 와 진짜 대박이야. 이거 위에 떠먹는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건드려? 덥지 않고요? 이거 아이쉽 대전자. 청소기예요 혹시? 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저를 표현해봤습니다. 저는 꽃잎을 4개만 만들겠습니다. 아 왜 포기하십니까? 아니 편견이에요 여러분들. 그 꽃잎에 꽃이 8개일 거라는 건 편견입니다. 꽃잎에 꽃이 8개예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분명히 채운다고 다 채웠는데 왜 계속 이 모양이지? 아. 난 분명히 채웠거든? 잘 좀 해봐 나처럼. 잘 좀 해봐 나처럼. 계란말이가 됐어요. 잘 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감을 잡았어요. 저도 감은 잡긴 했는데 감이 떫은 감이에요. 아. 왜 나만 웃어? 안 웃겨? 나 이거 칭찬받을 준비 돼 있어요. 칭찬하실 준비 되셨어요? 아니요. 좀 솔직하신 분이에요. 많이 계시네. 아주 좋습니다. 오, 엄청 잘하셨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잘하셨어요. 아까부터 저한테 상처 조금씩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제대로 하면은 잘해. 내가 지금 약간 그 멘트 신경 쓰느라 그래서 나도. 계란말이가 됐어요. 몇 개 하셨어요? 빨간 이제, 꽃? 이제 빨간색 선생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괜찮아요. 균형을 잘 맞추셔야지 얘가 예쁘게 되는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은 다 하셨어요? 노란색은 그냥 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확실해졌어요. 저희는 음악을 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네. 네. 드라이 플라워를 가위로 잘라서 여기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네. 네. 멋있게 잘라줘. 내가 멋있게 자르라고? 아. 뭐해? 이거를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완성되었습니다. 와! 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오늘 한 일 중에 제일 뿌듯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다. 저희가 또 너무 잘해가지고 생각보다. 네, 엄청 잘 만드셨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결과물이 너무 좋아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바로 무엇이냐? 한번 보여주죠.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예, 한 번 더 돌아야죠. 멘트 한 번 다시 쳐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무엇이냐? 한번 보여주세요. L U C Y 루시입니다. 와우. 네, 저희가 오늘 미션을 성공해서 이렇게 이쁜 티셔츠를 받았는데요. 잘 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예술적인 감각과 뭔가 창작을 했잖아요. 머리를 썼으니 몸을 좀 쓸어. 예. 볼링을 치러 가봅시다. 좋아요. 오른손이 잘 안 움직이는데 과연 광일이가 50점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는 50점을 넘길 저는 것인가? 저는 넘길 수 있습니다. 왠지 47점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볼링 치러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야구장에 있으면 야구도 하자. 아, 좋습니다. 안녕. 안녕. 좀 이따 봐요. Why?